우리 한혜진이 안 그래요. 거기 가세요. 거기 가세요. 날로 먹는 인생이 되게 사실 당신 얘기 듣고 후회 안 하네. 수신을 안 넣으면 네. 이거 접어야 됩니다. 다시 내프로입니까? 그 많이 배웠어요. 성공할 것들만 얘기를 해라.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, 이거 타이저 소재인데? 감사합니다, 타이저. 매니저 분한테 가수할 생각 없냐고. 제가 그때 진짜? 철은 전에는 꼭 래퍼로 데뷔해야 해야겠다. 불러낸 노래, 나를 바래, 느껴봐. 라라라라라라라라라. 가수할 정도는 아니신 것 같아요. 저희 사실 되게 기대했거든요. 전국 0.8% 성적의 소유자 엘리트 배우입니다. 정보 전혀 안 하고 싶어요. 비겁한 짓을 합니다. 아~ 대형대회 딱 나갔는데 남자애가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. 레이를 잡아 끌었죠. 아~ 남자는 여자한테 지면 안 되는데 아~ 빡! 그래서 얘 이 못난 놈 아니야. 이거 진짜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면도를 시켰죠. 초딩도 아니고 오늘 비겁한 거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. 딱 때려서 딱 때려보는데 미안하다. 비겁한 거 최고다. 오 뭐야. 네가 뭐라고. 나한테 상처 줬다. 그만 좀 해. 자 오늘 주제 아주 그 복잡 미묘하면서도 네. 예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. 그쵸. 예 여보야 자기야 나 솔직히 이런 모습 비겁했어. 비겁했어. 이거 진짜 처음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은 그분이 네. 정말 분노에 찰 거예요. 아 처음 밝히는 거군요. 처음 밝히는 거. 예, 얘기하셔도 돼요? 막 한 1년 지났으니까. 예. 제가 그 내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. 비겁한 행동과 이런 비겁한 짓들을 참 많이 했어요. 이 저 붕어가서 낚시터 가도 낚시 내기를 해요. 네. 잘 안 나와요 붕어가. 근데 한 마리 제가 잡았어요. 이렇게 보니까 이게 잉어더라고. 잉어는 여기 이렇게 수염이 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걸 면도를 시켰죠. 그걸 면도를 시켰죠. 잘 몰라요, 석진이. 야, 이봐. 우와. 근데 아, 이게 수영으로. 이거 크잖아요. 크죠. 근데 얘가 피가 뽑았어요. 보지만, 피방이. 가수방이 뭐야, 이거. 피가 왜 이렇게 나? 아니, 그냥 피가 나는 거지. 네,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피가 양쪽에서 새로. 잠깐 볼래요?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. 또 하나 해드려요? 양어장에 가서 붕어를 한 마리 이렇게 썩 훔쳐가지고 네. 여기 검은 봉지에 넣어가지고 그걸 네. 갖고 가서 낚시터에 가서 끄집어내가지고 붕어를 끼워가지고 살아있는 애를? 그럼요. 그래가지고 딱 내가 잡아다가 봐라.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 보니까 좀 이따 그분이 한 마리 잡았어요. 네. 잡아가 내 색깔을 보니까 붕어 색깔이 좀 달라. 다른데 다른데. 양어장에 있는 애는 약간 시큼해요. 네. 네. 돌려준 듯. 아니, 좀 제가 낚시는 그걸 가지고 좀 자존심이 있어요. 네. 낚시는 내가 치면 안 된다. 남자들. 아니, 자존심 있다고 그 양어장에서 그걸 훔쳐와요? 아, 훔쳐온 게 아니고, 그걸 훔쳤다고 생각하면 안 돼. 그 속임수를 쓰는 아니, 내가 가져온 거잖아요. 거죠. 훔쳐온 게 아니고. 낚시터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가져온 거죠. 무슨 초딩도 아니고, 제가 지금. 아, 남자들은 그런 내기에. 오늘 비겁한 거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. 그, 근데 낚시에 자존심이 있는데 다른 데서 갖고 온 게? 저기요 우리 한혜진은 안 그래요. 우리 한혜진은 안 그래요. 어떤 사람이 아 이거 비겁한 거 또 얘기해야 되나? 그럼요. 저는 많으실 줄 알았어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와 저 진짜 자신의 치부를 저렇게까지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하는 거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. 아름다워요? 그럼요. 사람이 확 달라 보여요. 술을 같이 먹었는데 이 사람이 내가 딱 차를 타고 가려고 그러니까 형님 대리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. 그러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나를 딱 형님 주는 거예요. 네. 내가 받았죠. 네. 차를 타고 딱 100만 원이야. 이 친구 잘못 준 거예요. 10만 원짜리인 줄 알았어요. 네.